울라우트 사원에서, 에이쿠, 울컹했네. 울라우트 사원에서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아이고, 저 원숭이 있다.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절벽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가 있네요. 다른 원숭이들도 있고. 아이고. 베트남 다낭하고 비슷하네, 구조가. 그냥 아침에 일상을 즐기는 원숭이들이네. 나무도 타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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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좋다. 원숭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그냥. 아침이라서 그런지 원숭이들이 사람한테 관심도 안 두네. 이렇게 길 위에 원숭이. 여기는 절벽 쪽인 것 같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아주. 오, 인도양 남쪽이 보이는 곳입니다. 와, 이거 뭐 파도 어쩔. 울라우트 사원 쪽에서도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장관이네, 장관. 파도가 어마무시하네. 오, 연속으로다가. 아저씨가 일을 하시고 계시네. 원숭이들은 쉬고 있고. 롱테이크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먼 나무. 아침 원숭이들이 그닥 아주 좀 편안해 보여서 원숭이를 조금 더 살짝 구경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되겠네요. 뭐 원숭이 구경하는 게 흔한 게 아니니까. 바나나를 먹나? 이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들이 싹 사라져 버렸네. 쟤만 남아있고. 어디로 갔나? 숲속으로 다 갔나 보네요. 어휴. 등치가 있네. 아, 저기 새끼들도 있고. 등치가 없네. 어휴, 여기 와 있네, 다. 여기 와 있어요. 맛있게 먹나? 원숭이 패밀리네, 패밀리.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닥 경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추추추추. 저 절벽하고 어우러져서. 완전 귀여운데? 절벽 위의 원숭이네. 이제는 사원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네. 이쪽에 아마도 포트리스. 멀리 인도양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관찰하는 그런 어떤 군사 요충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사원도 있긴 하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가장 발리에 처음 닿는 장소가 이 울루와투 사원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 쉽게 알수 있고, 그래서 이건 뭐나 뭘까? 이런 희한한 사철나무 같은 애가 있네. 콩나무. 와, 저건 뭐야? 아직 풀이 탑을 짓고 있네요. 푸라 템플. 풀이는 탑. 여긴 또 하나의 전망대 같네. 여기는 두 번째 클립 전망대네. 이쪽에서 보면 사원 쪽 절벽이네. 와, 물 색깔. 어쩔. 저기가 사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템플 북쪽 낭떠러지 뷰 나가는 곳 쿰바카나 스태츄. 쿰바카나 스태츄. 어이, 파도가 삼킬 듯이 오네. 완전히 저쪽 끝이 본섬이고, 이쪽에서 바람을 타고 인도양에서 들어오는 수평선에서 보이는 어떤 배들이나 이런 게 관찰이 될수 있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파수대 역할을 하겠네요. 이쪽에서는 뭐 정확하게 보기만 하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자르고